안녕하세요. 저는 숨은 고수에서 골프 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택 고수입니다. 생각보다 숨고 사용자가 정말 많더라고요. 좀 큰맘 먹고 스튜디오를 이제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 힘 주지 말고 너무 많이 힘 주지 말고. 지금은 이제 센터 앞에 도착을 했고 숨고를 통해 오시는 분을 이제 레슨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잘 치시고 기대가 되는 회원님이시라 지금 한번 레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를 저도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치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더라고요. 이게 골프라는 게 타수를 하나하나 줄여가는 재미가 있거든요. 또 거리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실력이 쌓아지면서 점점 재밌어지고 매력적인 스포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. 견적서가 도착을 했네요. 다운 스윙과 비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. 그건 또 제가 또 잘 고쳐드릴 수 있는데. 네, 견적서를 보냈고. 요즘 골프 치는 시즌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항상 견적 문의가 오시는데 그 중에 한 제가 보통 대화를 좀 하는 분들이 한 6분, 7분 정도 돼서 숨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몸이 좀 빨라요. 몸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. 네. 그렇죠. 나오고 그대로 쭉 이렇게 부드럽게. 오케이. 잘못 잡은 거 같아. 아니 전혀 상관없어. 다시 힘 주지 말고 너무 많이 힘 주지 말고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. 연령대는 좀 20대에서 50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많은 건 30대 40대 이용자가 좀 많은 것 같고요. 잘했어요. 지금 잘했어요. 힘 빼도요. 더 다시 오고 있어야지 이렇게 맞아야 된다. 순서 다시 내려올 때 자꾸 이렇게 급해지니까 자꾸 오른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어깨는 얘가 좀만 앞으로 가세요. 아니, 얘가 뒤로 가고. 이렇게. 그렇지. 골프라는 스포츠가 사실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멘탈이 좋아야 골프를 잘 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찾다 보니까 멘탈 케어 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멘탈 케어는 좀 어떻게 받는 건지 그런 걸 배우면서 저도 회원들한테 그걸 전달드리기 위해서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타수가 안 나오는 상황의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주면서 프레스를 주면 이제 회원들이 그 상황을 느끼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멘탈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은연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냥 기술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필드에 나가면은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. 그때 이제 내가 배웠던 게 이런 거구나 스스로가 느끼게 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 10월부터 레슨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숨고 사용자가 정말 많더라고요. 좀 큰맘 먹고 스튜디오를 이제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주변에서는 만류를 많이 했었어요. 좀 하지 마라 했었는데 저는 그 숨고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고 지금 그 숨고에 저도 이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원들에게 좀 돌려주고자 레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회원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좀 드리고자 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
제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졌죠. 원래 승고를 하기 전에는 저 혼자 스스로만 잘 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가진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점이 제 인생에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환점이죠. 골프라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했지만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행복하더라고요. 몸은 정말 피곤하지만 그 행복감이 주는 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골프라는 스포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. 향후 계획을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잡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센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조금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선진국에서 보통 이제 골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,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질이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보답할 수 있는지 좀 더 배워보려고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저도 승고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최은택 고수가 되겠습니다.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.